제가 며칠 전에 스카 끝먹는 방법에 대해서 쇼츠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, 이 쇼츠라는 게좀 짧다 보니까 편집이 많이 돼서 그런지 끝먹는 부분만 따로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데, 뭐 다른 사람들이 끝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끝먹는 부분만 무편집으로 음악도 넣지 않고 지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한 번에 그냥 예쁘게 되거든요. 근데 저처럼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묶고 나서 이렇게 한번 살짝 만지시면 되고요. 저처럼 좀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금방 익을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이 삼각대를 놓고 이 신발끈을 묶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. 꼭 스카세만 해야 되는 방법은 아니니까 이 둥근 끈 아니라면은 조던원도 어느 제품이나 가능하니까요. 뭐 기분 전환할 겸 스카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. 쇼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쇼츠하고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쇼츠 보신 분들은 뭐 58초 1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 되고 저는 이줌 보메로 5 리뷰해서 이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트래비스 스카처럼 특별하게 끈 처리를 하고 싶은데 잘안 되시죠? 이게 올해 유행하려는지 발매 예정인 일반 신발도 끈 처리를 스카처럼 특별하게 했는데 이건 짧은 끈을 사용한 연출된 이미지로 우리는 짧은 정품끈을 못 구하기 때문에 기본 정품끈으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끈 제대로 묶고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법.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저분해 보여서 안 예쁘고 신발끈도 제 역할을 못해서 헤이슬립 장난 아니라서 이건 비추. 그리고 여유끈을 안에 그냥 두는 방법. 이건 신을 때마다 끈 정리해야 하고 신다 보면 발등 불편할 수 있어서 이것도 비추. 이건 제가 묶는 방법인데 네 번째 구멍까지 끈을 끼우고 끈을 턱 밑으로 돌려서 턱 구멍으로 끈을 좀 길게 그리고 다른 끈을 그 밑으로 빼서 안쪽에서 끈 꼬임 없이 평평하게 당기고 이후에는 평소처럼 끈 묶으면 끝. 지저분하지 않아서 예쁘고 턱 돌아가지도 않고 발등 불편하지도 않고 힐슬립도 없는 방법입니다. 둥근 끈만 아니라면 다른 조던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 방법 유튜브에서 처음 보시죠. 왜냐? 제가 처음 한 거니까. 스니커다 채널 구독하면 깊이 있는 스니커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.